남미 파라과이에서 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뎅기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뎅기열로 인한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은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동포 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고용철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동포 윤은숙 씨는 얼마 전 뎅기 모기에 물린 뒤 벌써 일주일째 심한 구토와 고열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뚜렷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 해열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뎅기열을 우습게 생각했는데요. 뎅기 모기에 걸려서 증세가 나타나면서 너무 아프고 견디기가 힘들어요. 파라과이 정부는 지난 6일 공식 발표를 통해 현재 뎅기열 환자는 16,877명이며 1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실제 미발표 환자까지 합하면 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악화 단계인 출혈성 뎅기열로 진전돼 치료 중인 환자도 4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Seguimos teniendo muchos pacientes que vienen a la consulta diaria. Y estamos tratando de todos colaboren para eliminar los criaderos de mosquito. 얼마 전 동포 한 명이 뎅기열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자세한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관민 합동 뎅기 모기 퇴치 캠페인과 대규모 소독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Mi sugerencia sería que todos juntos, ¿verdad?, podamos combatir este problema que tenemos, que afecta mucho a la salud humana y se transmite bastante. Entonces, la sugerencia es que cada persona, cada jefe de hogar pueda limpiar su patio, eliminar toda la forma de procreación de este mosquito. 동포 사회는 뎅기열에 대한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는 데다 오히려 확산 우려 소식까지 전해지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라과이 아순신에서 YTN 인터내셔널 고영철입니다.